거기 어디 뭐 티슈 같은 거 없니? 확실히 여자가 제일 진화된 동물 같아. 가방에 티슈 같은 것도 있고. 없어요. 이거 넣었어. 이거 어느 부분에 새로 꼭 넣어줘. 꼭 넣어줘. 야 이게 지금 이 대화는 진짜 별게 아니었는데 이 대화 안에 엄청나게 무수한 사회적 맥락과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이게 여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이 부분을 짜지 말고 꼭 넣어. 어딘가에. 아 남염인가 이게? 짱이 이따 거기 한국으로 녹았었어. 이따 다. 야, 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지금 한국의 모든 문제점과 지금 현상이 다 녹아들어있어. 내가 보기엔 코코님 이따 남염이랑 또 마사와 죽돌이의 아브라인 연구 만자이 브라자. 파인프라. 네, 이제 습관이 됐어. 네. 네, 파인프라 니온고로 하지 말라 말자고. 그렇죠. 니리니리 징징거려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가오는 지켜야죠. 그 일본말 아 일본 방송이구나. 일본어 방송이구나. 네. 일본어 교육 방송이구나. 네. 그러니까 막 간지가 난다. 가오를 지키자 이런 네. 말을 막 써도 되는구나. 아, 뭐 잘못된 한국어 표현이긴 하지만. 예.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지난 시간에 네. 죽돌군의 지인인 예. 신이치상이 네. 오셔서 일본 문화, 아이돌 문화, 예. 한국 아이돌 문화, 그리고 까라하게에 네.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예. 아이돌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눴죠. 아직 안 가셨어요? 아, 예. 아직 있습니다. 네. 아직 일본에 안 갔어요. 네. 그래서 거의 살 기세예요. 예. 그래서 오늘 예. 한 번 더 모셔서 그렇습니다. 고나간지 네. 곤나간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곤나간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는 이 코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그 신입지상에게 드리면 뭐가 있었지? 마스터베이션. 마스터베이션과 오나니.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코너예요. 뉘앙스의 차이요, 설명이 있을 거예요. 아, 뉘앙스가 다른. 그렇게 표현.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에 대해서 그렇죠. 설명하는 그런 코너인데 오늘은 반대로 네. 네, 그 신지상을 한번 써먹고 버리기엔 아깝다. 아, 그래서 예, 예. 한번더 써먹자. 예. 어떻게 써먹을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반대로 네. 한국 사람들은 네. 또는 한국 사회는 한국은 왜 이런가 네. 이런 걸 신지상이 질문을 하고 네. 우리가 답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코너로 예. 잠깐 특별판을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나칸지 토쿠베스항 특별판입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신지상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또는 한국 문화, 네. 한국 사회에 대해 어떤 궁금한 것들을 미리 좀 생각해 달라 네. 질문을 좀 생각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네. 5분 전에 했죠. 네. 5분 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신지상이 우리 죽돌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너도 그렇고 뭐 한국인 누구 친구 누구 친구 누구 친구 누구 친구 다 이상한 놈들인데 네. 그걸 어떻게 네. 질문을 해야 되냐 네. 그랬더니 우리 죽돌군이 한국인들은 다 이상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된다 네. 뭐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네. 뭐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국인을 대표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대표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날 것까지는 없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만 뭐 신인지 사항이 일본인의 대표인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네. 이 자리에선 네. 우리끼리 대표 놀이를 하는 거지 뭐 네. 어떤 뭐 큰 의미를 둘 일은 없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바로 들어갈까요? 예. 네. 곧 나간지 엔 디라미스. 네. 근데 그 전에 네. 저는 좀 우리 죽돌군을 늘 불신하기 때문에 아 불신합니까? 네. 신지라는 아이. 예. 네. 지난 시간 곧 나간지에서 예. 마스터베이션과 오나니의 차이에 대해서 네. 떠들었잖아요. 설명을 드렸죠. 떠들었다기보다 네가 짓거렸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신이치상이 계신 이 자리에서 네. 한번 일본인에게 검증을 받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아, 예. 그래서 짧게 예. 지난 시간에 마스터베이션은 어떤 의미 또 오나니는 어떤 의미 그래서 무슨 차이라고 어떻게 청취자들에게 설명을 했다. 아, 자 맞느냐 틀리느냐 예. 이렇게 한번 그러면 의견을 들어보자. 네네. 아. 좀 전에 지난 시간에 죽돌이가 설명한 걸 네.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자 그것에 대해서 검증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아시잖아요. 마스터베이션과 오나니에 대해서. 예, 오나니와 사이고와 소토니 다스모노. 오나니는 마지막에는 밖으로 네. 내는 것. 네, 네. 마스터베이션은 네. 자신의 손을 요고시테 스베테 오일 모노. 마스터베이션은 완전히 처음부터 자기 손으로 시작해서 자기 손으로 끝내는 것. 예. 잘 와닿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스터베이션은 자신의 손으로 네, 더럽혀서 예. 하는 것, 끝내는 예. 것. 그리고 오나니는 밖으로 쏟아내는 것이다. 예. 저번에 한 설명이네요. 오나니는 성경에서 온 지뢰 사정이고 마스터베이션은 어디였죠? 독일어였나요? 예, 거기서 온 단어로 자기 손을 더럽혀서 하는 아니지 마스터베이션이 캐락행이죠. 아니라 독일어는 저거였지 자멘에서 왔지. 아 그렇죠. 네. 그때 마스터베이션이 어디서 왔었지? 아 라틴어에서 왔었네요 그때. 예. 그렇죠. 굉장히 고급 단어네요. 아 예. 뭔가 인류의 그 종교적이고 예. 그 어떤 서양 문화의 정수가 네. 라틴어 아닙니까? 예. 근데 마스터베이션이 라틴어에서 왔다는 네. 것은 굉장히 숭고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신입지상의 그 설명 네. 그 차이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일본인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구분으로 쓰는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마스터베이션 마스터베이션ってあんま日頃は使わないよね やっぱり やっぱオナニーだよね全てね マスターベーション은 역시 잘 안 쓴다고 전부 다 오나니를 쓴다고 그러니까 뭐 회사라든지 회식자리나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 오나니라는 말을 쓰지 마스터베이션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아, 일상생활에 통용되는 단어가 그런 거지. 설마 그렇겠어요. 알겠습니다. 요, 그러면은 우리 죽돌이의 그 실력 예. 뭐 지난 시간에 곧 나간지 코너 예. 무리가 없는 걸로 예. 아니 일본 원서를 다 찾아서 했는데 틀릴 리가 있겠어. 좀 약간 실망스럽긴 하지만 뭐? 제대로 된 걸로 예. 요번 한번 통과됐다고 계속 믿지는 않아요. 우와?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겁니다. 야. 우리 니린이들은 계속 검증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동서 춤추소에 힘받았어요. 네. 지식의 보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곧 나간지는 네. 아까 예고 드린 대로 신지상이 한국인들은 왜 이래요? 네. 또는 한국어는 왜 이래요? 혹은 한국 사회는 왜 이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감히 한국을 대표해서 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질문 준비한 질문 해주시죠. 하이, 예, 대화. 예, 한국の方に 질문します. 한국인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국の人は いつから辛い食べ物をたくさん食べるようになれるのですか? 한국인들은 언제부터 매운 음식을 잘 먹게 됩니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언제부터 매운 음식을 즐겨 먹게 됐습니까?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고추 있죠. 네. 빅터 말고 네. 먹는 고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들어왔어요. 임진왜란
하니까 확 열받네. 예. 예. 근데, 아, 임진왜란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예. 예. 근데, 고추가, 예. 그, 빅터가 아닌 먹는 고추가, 음식 고추가. 누구든지 고추라고 하면 그것도 생각해요. 고추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고추 말고 우리, 고추장이 대표적으로 매운 음식이잖아. 그렇죠. 우리 한국 음식 중에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이죠. 어, 그런데 그러면 그 임진왜란 이전에는 고추가 없었잖아. 네. 물론 빅터는 다 달고 다녔지만 먹는 고추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얘기지. 임진왜란 전에도 아마 빅터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매운 그럼 고추 말고 매운 게 뭐가 있어? 없잖아. 고추 말고 매운 게? 그래도 매운 음식 고추 말고도 뭔가 매운 맛을 내는 거 있지 않았을까? 뭐가 있어? 없잖아. 생강? 마늘? 고춧가루. 아, 고추. 아. 여성이 남성보다 예. 별로 진화된 것 같지 않아. 그지? 그렇습니다. 동등해요. 예. 동등하다기보다 좀 약간 열등한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여성이 아니라 제가 그러면 몰라도 여성 전체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은 뭐냐면, 예. 지금 신입지상의 질문에 대해서 언제부터 한국인들은 매운 음식을 즐기게 됐습니까? 임진왜란 이후부터. 아, 임진왜란 이후. 그러니까 니혼노 오카게 돼. 일본 덕분에 예. 한국은 예. 매운 음식을 즐기는 민족이 됐다. 이게 네. 저의 어떤 학술적 주장입니다. 신혁 씨는 이렇게 스마세사 스마세사. 아, 제가 형 임진왜란 형 심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형 엄청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では, ここにいる皆さんは何歳から、ご両親からそう辛いものを食べさせられ始めたのでしょうか? 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몇 살 때부터 매운 음식을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먹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배울 거 아니에요. 뭐 먹을 거나 이럴 때 그럴 때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매운 걸 먹는 걸 배우게 되냐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게 형성되는 나이 먼저 대답해 보세요.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아, 그래요? 예. 마드샤 카라이몬 아마리 덕구이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매운 거를 신입장이 저보다 매운 걸 훨씬 잘 먹어요. 김치라던가 그런 것들을. 아, 김치를 매운 거라고 기준으로 잡으면 깐난쟁일 때부터 되게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 저 때고 젊은 얘기한 거 아니지? 예. 젖을 젖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젖은 젖이죠. 그렇지. 예. 음란 방송이 아니에요? 예. 젖. 젖이잖아요. 근데 그 눈빛은 되게 더러웠어. 아, 왜야? 그냥 궁금해하는 눈빛이지. 알았어. 근데 어릴 때 이제 젖 떼고 예. 이제 이유식 떼고 밥을 먹기 시작할 때 엄마가 김치를 주잖아요. 어, 예. 애들이 콩 안 먹고 당근 안 먹고 아스파라거스 그것도 안 먹고 막 이러잖아. 아스파라거스 어릴 때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이렇게 먹을 때 있잖아. 카레나 이런 데 넣어서 먹을 때 야채 빼놓고 먹잖아. 브로콜리 이런 것도 안 먹고 그러면 김치도 안 먹고 애들이 근데 그게 매워서 안 먹기다기보다는 매울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이 아니니까 햄이나 소세지 같은 게 아니니까 잘 안 먹잖아요. 근데 먹이는 거는 어릴 때부터 먹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굳이 굉장히 애한테 청양고추에 고추장 찍어서 들이밀진 않지만 김치도 매운 거라고 치자면 그냥 어릴 때 밥 먹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거 같네요. 그죠. 새로미는 뭐 어땠어? 그러니까 매운 거를 언제부터 먹었냐보다는 언제부터 즐겼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요새 막 신정 떡볶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매운 떡볶이들 그런 게 대구에서 많이 왔는데 저는 대구 출신이거든요. 대구에서 매운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매운 음식 엄청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풀고. 대구에서 매운 음식 많이 먹어요? 나 처음 듣는 소리인데 난 안동 출신인데. 그러게 대구에서. 대구에서 매운 음식 그냥 요새 유행이라서 다 그런 거 아니야? 전통적으로 대구에서 매운 음식을 먹지는 않잖아. 왜? 양푼이 갈비 뭐 그런 것도 매운 걸로 유명한 것도 대구에 있고 아~ 그리고 매운 떡볶이로 왜 마약 떡볶이 이런 거 보면 대구에서 올라온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 많아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럴 수는 있겠다. 뭐 대구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비하해도 돼. 예. 하긴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꼭 비하하더라. 어쨌든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내륙 지방이니까 먹을 게 없어서 뭔가를 가져오거나 할 때 음식이 상할 수 있으니까 배달하는 맞아요, 과정에서 맞아요. 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원래 음식 맛을 속이려고 하면은 매운 맛을 많이 강조하잖아.
그렇게 해서 아니, 한 건 아닌가? 야, 그러면 저 바다에서 네. 내륙으로 오고 네. 거기다 또 서울까지 한양까지 진상을 하기 위해서 네. 고등어를 네. 소금을 뿌렸어요. 네. 썩지 말라고. 네. 강고등어. 네. 굳이 맵지 않아도 다른 방법 많은데 네. 뭘 굳이 매워서까지. 근데 식품마다 다 어울리는 맛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매운맛도 우리가 뭐 즐기게 돼가지고 그게 유행처럼 번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뭔가 지금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데 네. 마스터베이션과 오나니에 대해서 딱 질문을 했을 때 네. 신이치상은 바로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신이치상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예. 한국인 주제. 예.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리고 평소에 우리는 이런 걸 뭐 곤낙한지랑 어떻게 보면 같은 느낌이죠. 평소에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저는 중학교 때 와사비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여신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스시 초밥을 사오셔가지고 먹는데 내가 달려들어서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게 하려고 그랬겠지. 아까우니까. 비싸니까. 비싸니까. 스시가 나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냥 초등학교 5, 6학년도 아니고 되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네. 초밥이 비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먹이고 싶었다면 어린애니까 와사비를 안에 묻어있는 와사비를 좀 덜어내거나 이렇게 줬겠지. 근데 와사비를 잔뜩 찍어갖고 줬어. 먹고 좋대 봐라. 예. 그리고 다시는 먹지 마라. 예. 이런 게 아니었을까. 가난이 빚어낸 비정한 부모의 모습.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뭐 즐겁을 했죠. 예. 태어나서 와사비를 처음 먹고 빡 터지니까 우악 그랬는데 중학교 때인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그 코고 찡하게 하는 특유의 그 중독이 있죠. 그렇죠. 그럼 지금 질문을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인들은 언제 매운 걸 먹게 됐느냐. 임진왜란 덕분에. 네. 일본 덕분에. 네. 고추가 들어와서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형이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사죄를 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 되시다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사죄를 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 정부에 사죄를 요구하지 않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아베는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근데 보충 하나만 하자면은 네. 아까 전에 왜 소금도 있는데 고추를 쓰냐고 네. 물으셨잖아요. 근데 소금이 귀해지기 시작하면서 맞다. 소금이 엄청 귀했잖아. 그러면서 고추를 대체 용품으로 많이 썼다고 하네요. 맞다. 소금이 엄청 귀했지. 그래서 정리하면 그러면 한국인들은 태어나서 언제쯤이면 매운 걸 이렇게 먹게 됩니까?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먹게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구는 음식이 워낙 후져서 그 음식 맛을 가리기 위해서 예. 매운 걸 때려 넣는다. 아, 그냥 제 추측입니다. 예. 근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게 대구가 한국의 영국이래잖아. 한국의 영국. 영국만큼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재료가 별로 풍부하지 않으니까 뭐 쌀이 많이 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제사 음식으로 올리는 거 중에 배추전 혹시 아세요? 배추전 먹지. 그게 서울 쪽이나 이런 데는 안 없어. 쓰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배추전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배추전이라고 그냥 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배추전 맛도 있지만 맛을 좌우하는 거는 양념장이죠. 그러게요. 간장. 그렇죠. 그냥 그게 되게 별거 없잖아요. 배추잎 그냥 부친 거잖아요. 그치. 사실 제사 음식으로 쓰기는 되게 별볼 일 없는 음식인데 이거를 제사 음식으로 쓸 정도면은 얼마나 약간 식재료가 풍부하지 못했나 싶죠. 그러게요. 네, 뭐 일본인의 뭐 思う 한국인의 이미지. 토니카쿠 뭐 네. 면도 있ても 何しても 子供たちが普通にあのね辛いもの食べてる。だからまあ韓国だから辛いものは分かる当たり前で分かってるけどでもやっぱり子供たちが食べてるの見ると俺たちの俺たち日本人はそのぐらい小学生とかじゃそんなに辛いの食べないよな食べれないよなと思って見てるんだよね。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명동이든 어디를 가든 한국 애들은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 매운 음식들을 맨날 먹고 다니니까 도대체 어떻게 적응이 되는 건가. 있죠. 나의 어린 시절이나 일본 사람들의 어린애 시절을 생각해보면 자기들은 저 나이 때부터는 저렇게 매운 음식을 못 먹었는데 라는 그런 위화감이 있나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오히려 묻고 싶어요. 신이치상에게. 명동이나 이런 데서 신이치상이 본 어린아이들이 먹는 건 케찹이 아닐까. 고추장 잘 않고 뭔가 매운. 야, 근데
ね、とにかく辛いもの、コチュジャンではなくて辛いものを食べるでしょ、とにかく。あ、おっちゅうん、매운걸먹는다고길가에가면서봐도알겠습니다그래서우리는한국인이아닌가보다 확실한 답을못드렸다그러니까잘모르겠다 참면목없네요 예모시아기고재밌어요 참고로김치도저보다더잘먹어요 알겠습니다늘그런생각이들었어요 예우리죽돌군은한국인이아니지않을까전형적인한국인의민족성을타고태어난한국인이누나를빨고이건좀이상한데그럼부산사람이라고아니지아부산사람이 아니다누나를빨고아니다이거는자니린이중에부산출신이계시면우리검증을우리동네도아닌데네검증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아근데부산사람들을누나를빤다아아니아이상하다알겠습니다부모님들이누나를홀타주는데 네알겠습니다자그럼다음질문있으십니까辛いものを食べた後のコーヒーについて質問しますあなぜお店でタダで出してくれるコーヒーはとっても甘いのでしょうか왜보통가게에서내주는커피는그렇게다나요我々日本人はコーヒーを飲んだ後に水を欲しくなります우리같은일본인들은그런커피를먹고난다음에는물을먹고싶어요근데반대로예일본의그전통과자있죠네케이크도그렇고그리고네또제가알기로는제빵제과기술이네케이크이나그런빵이런제빵제과기술이일본이굉장히발달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세계에서가장먼저아그아시아권에서는가장많이프랑스나이쪽으로유학을많이보내서서양과자에많이적응이돼있죠그리고제빵제과관련뭐교육기관이라든지또빵집도많고굉장히많잖아요보면은이유명한과자나그케이크이나빵을보면되게달아요네그리고일본전통과자도네굉장히달아요네그래서우리보다설탕소비량이굉장히많지않을까네우리보다단것을되게많이좋아해서당뇨병 설탕많이먹는다고당뇨병걸린건아닌데도만네어쨌든설탕소비량이굉장히많지않을까라고생각하는데반대로한국은가게에서파는커피가왜이렇게다냐네단맛이세냐네신기하네그러니까뭐한국도이제는바뀌어가고있는데우리가마시는커피는도대체저도유래를모르겠지만일본은기본이블랙이거든요한국도지금은블랙이많아졌지만아메리카노뭐예아메리카노몇년전형이예전에처음올때만해도블랙커피를먹고싶은데편의점에가든어딜가든전부다이렇게스타벅스도많아지기전에그때부터왔으니까보면은커피라고샀는데설탕물인거예요그게혹시커피믹스다방커피그렇그렇죠예그거예요그거되게유명합니다우리나라에서이게전세계인기있는한국수출품중에네당당히상위권에있는게커피믹스래요아봉다리커피예그거되게인기많대요근데심지상이그왜이렇게달달하냐라는것이어떤싫은느낌입니까아니면좋은느낌입니까아까물을마시고싶다는건별로안좋은느낌그러니까커피의코히커피의본질에벗어났다는얘기인것같은데그렇죠일본커피는블랙이기본이니까네그런데제가예전에듣기로는일본인들이한국에관광을왔다가돌아갈때어떤조촐한오미야게로한국에커피믹스를많이사간다고들었어요네그거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또한국의커피믹스와砂糖をたくさん、まあ、砂糖をたくさん使っている甘さなんですよ、ね、日本の甘いコーヒーはクリームをたくさん使っている甘さなのでやっぱクリーム乳成分が多いのは、ね、やっぱ女性は特にそんな 太るのが嫌だっていうことで嫌うんですよ、はい、で砂糖でも普通の砂糖ではなくグラニュー糖とかオリゴ糖とかを使ってたりする甘さのコーヒースティックは韓国の方に多いので、それみんな買っていくんだと思うんだよね。ああ、이건또처음알았네요。근데재밌는게、뭔가지금커피에대해설명하실때、가라게그림자가 살짝비쳤는데、아무튼。그러게요、네。한국같은경우에커피의단맛은설탕으로낸단맛이고、네、일본에서의커피는크림으로낸단맛의느낌이라고하네요。그런데유성분같은경우에는여자들이살이찌니까 오히려한국의설탕이나올리고당그런느낌으로단맛을내는게몸에는더좋기때문에아마관광갔을때사가는게아니겠느냐라고추측했습니다근데굉장히그게타당한게、네、이실제통계가있어요、네、다이어트용식품있잖아요다이어트관련약품들、네、그리고
어떤 전문가의 평가로는 일본이 5년 이상 앞섰다. 오. 한국보다. 그리고 네. 소비량이나 이런 걸 비교해봐도 일본이 훨씬 더 다이어트 식품이 많아요. 네. 관련 의약품 같은 게 네. 그런 게 훨씬 많고 또 발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다이어트적인 측면에서 봉다리 커피, 그 커피 믹스를 더 호시하는 더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네. 꼭 그럴 듯하네요. 오히려 그런 거를 판단하는 눈이 더 그런데 어쨌든 선명하다. 예. 어쨌든 근데 왜 한국 커피는 달달하냐. 예. 근데 일본도 되게 과자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달달한 걸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슬로에 한 일본은 차의 문화, 오차는 오차가 있거든요. 오차만 이가이죠. 아. 我々 お茶を飲む民族だからコーヒーも苦いのさ。 일본은 그건 당연하다. 일본은 차를 먹는 민족 아니냐. 네. 차는 쓰잖아. 네, 네. 차는 쓰기 때문에 커피도 쓴맛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화감이 없는.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그렇죠. 그 쓴맛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왜 한국이 왜 어른이라고 하면 웃긴데 나이 든 사람이 많이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애들이 커피 맛 를 이렇게 스타벅스나 이렇게 들고 가는데 저 쓴 거를 들고 다니는 거는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용도라고. 저 쓴 물을 왜 먹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아메리카노, 아이스 코피는 아이스 커피는 이게 습관이 되고 맛있어서 먹는데 어른들 눈에는 그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저거예요. 그 저 늙으면 미각이 망가져서 그래. 미각이 망가져서 맛을 못 느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커피가 이제 커피하면 우리도 이제 블랙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점점 우리도 커피가 이렇게 흥행할 줄 몰랐지만 점점 커피의 제대로 된 맛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예전에는 커피 맛을 제대로 몰랐다가 이제는 많이 알아가서 이렇게 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맥주는 맛있는데 네. 맥주 한국 맥주는 왜 맛이 없느냐. 네. 이게 법 때문에 그래요. 네.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경향신문에 어떤 칼럼이 실린 적이 있는데 한국 맥주 맛없다라는 말이 하도 많이 퍼지니까 네. 우리나라 양대 맥주 회사 중에 한 회사의 임원이 네. 그 경향신문 그 논설위원한테 하소연을 했대요. 네. 우리도 회사다.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려면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는 거다. 네. 우리가 미쳤다고 맛없는 맥주를 만들겠느냐. 네. 한국인 대중적인 입맛에 맞추다 보니 이런 맛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럴듯하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 한국 법에 그 원료에다가 무슨 세금을 매기나 뭐 이런 게 좀 불합리하게 돼 있대요. 나도 자세한 건 다 까먹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물을 많이 타고 막 이래서 맛이 형편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문제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려고 보니까 거기다 뭐 물을 많이 타게 되고 그러다니까 맛이 골때려지는 거지. 예.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커피의 세계에서 네. 또 그런 문제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단지 그냥 국민적 입맛과 취향 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커피라는 게 우리나라에 온 게 아무래도 미국에 의해서 뭐 미제 김미 초콜릿, 김미 초콜릿. 네, 그때쯤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마 그 확률이 높겠네요. 한국전쟁. 네, 그때쯤에 온 거면 사실 우리가 커피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맛있는 커피를 팔게 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아, 잠깐. 커피는 고종이 제일 처음 뭐. 그거는 고종인 거고, 일반 대중 얘기하는 거잖아요. 맛있는 커피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많이 안 됐었잖아요. 그전에 네. 막 향 좋고 뭐 잘 갈려진 원두 이런 걸 쓴 게 그거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바리스타에 대한 뭔가 전문성을 인정을 잘 안 해주고 대우를 안 해줘가지고 저는 이런 게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더 들어가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커피 자체를 그런 믹스된 단 음료로 들여와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커피는 사실 향이나 이런 걸로 많이 먹는데 그렇게 향 좋고 질 좋은 원두나 이런 게 애초에 들어오질 않아서 그것에 맛을 찾으려고 보니까 설탕을 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애초에 그렇게 그런 음료로 마시다 보니까 조금 향 좋은 원두가 있어도 단 음료 자체로 인식을 해가지고 달게 먹게 됐었던 게 아닌가 그것조차도 그냥 네 의견일 뿐이고 네네. 사실 신입지상의 질문에 대해서 또 확실한 답을 못 주고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모시하게 되지마세 면모 없습니다. 헨진이 나리마세 와까리마세 와까리마세 그런데 새로미 의견도
저희가 나중에 찾아서 답을 드리겠지만 그럴 듯하게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어디지? 이제 아 대만이었나요? 베트남 아닐까요? 베트남. 하여튼 저 녹차나 우롱차를 좋아해서 차를 마시러 이제 외국에 나가면 꼭 그 나라 아 차 마시러 외국에 나가요? 어, 나 금수저잖아. 아니, 아니 차를 좋아해가 나가서 야, 먹는다고. 얘네 집 안 가봤니? 거실이 바닥이 수족관이야. 수족관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상어가 막 바닥에. 아 밑에 막 수족관이 있어가지고 유리 바닥에 수족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가봤어? 안 가봤죠. 상어는 그러니까 차 마 우동 마시러 도쿄 가고 아, 아, 우동 먹으러 우동 먹으러 거짓말하니까 막 마시러 막 우동 먹으러 도쿄 가고 저녁에 완전 금수저. 어쨌든. 네. 네. 그리고 상어는 자존심 상해서 안 키워. 아 그래요? 네. 밍크 고래. 아 밍크 고래. 그러니까 가 보면은 네. 녹차를 사면은 아, 필리핀인가? 하여튼 기본적으로 녹차인데 달아요. 무조건 아, 설탕을 넣어요. 근데 네. 그 나라 사람들은 녹차는 당연히 단 음식인데 아. 외국에 나가서 처음 녹차를 마시면 써서 녹차가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미 말대도 처음에 뭔가 더운 지방이나 그런 거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맛을 속이기 위해서 또 그런 걸 막 하다 보니까 결국에 아예 다 가난하고 연결이 되네. 아까 매운 것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다 가난과 연결이 되네. 이건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겠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니야, 처음에는 찾을 필요 없어. 저 니린이들이 잘난 척하려고 니린이들이 막 이렇게 잘난 척한다. 단 커피를 마시게 되었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예. 야한 걸 물어보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제일 뭐, 잘 답변해 주시고. 연애 문제. 랭아이 또가 야라시 모노와 토코기다. 네, 보라. 일본인からの あの不思議な質問ですから. それはエロはやりません. 에로는 안 한다. 일본인을 대표해서 하는 난 질문이니까. 예. 일본인을 대표하니까. 예. 그럼 AV에 대해서. まだもう食べ物の話これは僕だけではなく日本人が韓国に来て一人でまあバックパッカーみたいな一人で来てぶつかる必ず悩む問題があります. 이거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오면은 혼자서 놀러 오면은 꼭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여럿이 아니라 혼자서 왔을 때 꼭 겪게 되는 일. 外にご飯を食べに行くと一人だと 入れてもらえなかったり断られたりする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なので、韓国の人は一人で行くことはないのか。韓国へ오면은혼자서식당을가면거절당하거나못돌아오는경우가너무많은데한국사람은혼자서밥먹으러안다닙니까요새이트위터에이게화제예요이슈중에하나예요그래서말이생겼어요혼밥혼술혼자서먹는밥혼자서먹는술맞아요네이게요새대중적으로좀그 SNS 에서화제가되고있는데일예로저광화문이라든지또마포그공덕동로타리가든로타리다빌딩가아닙니까사무실이회사촌이죠거기에식당들이쫙있잖아요그러면점심시간에되게희한한풍경이벌어져요물이지어서사람들이쏟아져나와서식당에갑니다적게는두명많게는막일곱여덟명씩몰려다닙니다밥먹는풍경이에요혼자안먹왜나도그게이해가안가그러니까나는혼자밥먹는걸좋아하거든요왜냐면어릴때부터그렇죠고생많이하셨어요 마사그냥그저뭐요새는스마트폰이니까스마트폰을보고예전에폰이스마트폰이아닐때는그냥신문이나잡지를보면서밥을먹었어요근데밥상머리에서집에서가족들과먹을때는혼란이납니다마누라든지뭐엄마아빠밥상머리에서뭐좀보지마라근데가만보면우리아버지도똑같은욕을먹고있고아버지도밥상머리에서신문을보시고그건약간가족에대한얘기가아닌거아닙니까나도그렇고그래서나는그냥다같이먹지않고혼자먹었으면좋겠어어디회사다닐때점심시간에우리친한같이담배피는무리들있지않습니까세네명내가일이안끝나면기다려같이밥먹으러가자고이거는밥을먹는구체적인행위가중요한게아니라거기에깔린함의그러니까인간관계누굴따시키거나이러지않고그냥버리지않고낙오시키지않고우리는같이먹는다라는그런집단의식이것을그냥표출하는거죠그러게요새로미는어떻게생각아뭐
한국 마스터베이션과 오나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좋다. 한국 왜 한국 사람 혼자 밥 안 먹냐고. 일본 사람. 야, 근데 잠깐만, 잠깐만. 지금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 새롬미의 발언이 되게 골때리게 해석이 되는 거야. 아. 지금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마스터베이션과 오나니에 대해서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여자한테 그런 농담을 했다고 신의치상이 일어나서 그렇죠. 나한테 주먹을 날리는 장난을 쳤어요. 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고 새롬이가 아 좋다 이랬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이니까 마치 내가 마스터베이션과 오나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 좋다. 아 생각만 해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아 그러게요. 그 설명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럴 걸 그러니까 설명을 훅 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럼 이제 어쨌든 그 저 혼자 먹는 문화에 대해서 네. 우리는 혼자 먹는 문화가 그러니까 한국인은 혼자 밥 먹지 않습니까? 예.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럼 왜 그러느냐? 그룹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따당하지 않고 이짐에 당하지 않고. 같이 우리는 먹는다라는 친구라는 우리는 낙가마라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들이죠. 굉장히 의식해요.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계속 같이 먹잖아요. 친구들이랑 급식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게 더 익숙한 거 아니에요? 아 잠깐만 일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린 시절 그 저 도시락 도시락을 언제부터 없어져? 지금은 다 급식일 거야. 그렇죠. 아, 뭐, 근데 급식도 똑같이. 그 일본에서도 학생들끼리 급식이든 도시락이든 다 같이 무리지어서 밥 먹나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먹나요? 다 무리지어서 먹죠? 아, 초등학교를 안 다니시는. 日本はね、その都市락の教育の学校もあるし、給食っていう学校 もあるから、はい、両方あるから、ああそうじゃ関係なく例えばご飯食べるときに逆にここから質問すると、韓国人はその小学生からみんな一緒にご飯食べるのが慣れてこうなる可能性もあるっていうセロムさんがいたんですけど、逆に日本はどうですか？日本人はそういうふうに友達同士とか会社の仲間とか一緒に食べるのが慣れて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慣れてないかもね。本当に仲のいい人とだったら食べるけど、はい、そうじゃないこの会社の例えば同じチームの人で食べましょうとかっていうことはまずないし、ないね。で昼休み例えば休憩で外ご飯食べに行こうって言ってもやっぱり例えば同じ店にいてもなんかもう離れたところにこう座るようにしてるとかっていうのは多いかもしれない、あんまりこうなんだろうな일본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신기했던 것이 아까 그 주택가가 아닌 그 사무실 빌딩가에 우리나라 밥집을 보면 바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4석 이상 테이블 자체가 2석짜리도 없어. 그러니까 혼자 온 사람을 앉을 데가 없는 거야. 혼자 오면 4석을 다 차지하거나 아니면 남이 먹는데 끼어 먹어야 되니까 다른 팀이 불편해하잖아. 그런 거야. 근데 일본은 점심시간에 셀러룸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을 때 다 손잡고 함께 가는 꼴을 못 봤어요. 다 따로따로 다니거나 또는 이 뭐 도시락집이나 밥집도 좌석이 바가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많아요. 그게 결정적인 문화의 차이인데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처음으로 방금 전에 마사오님이 말했는데 신입장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같이 먹는 경우가 잘 없다. 같은 팀끼리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 거는 없어서 거기는 적응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라고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제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점심시간에 몰려 먹는 문화는 우리랑 같은지. 막 食べるよ. 그러니까 それは 食べるけど 俺が 言ってるのは そうではなくて そのね 俺たちが 日本じゃない 韓国に来て 当然韓国の美味しいものとか食べたいじゃん、はい、でもさ一人で行くとさ、店がさっき言って入れてくれないとか断られるとか、俺昔何回か実はされ今初めて言うけど何回かされたのは一人で行って、で一生懸命ね翻訳機で例えばご飯食べたいって出して向こうが書いて返事くれる、でその時にいいよってで一人って書いたら、あの一人で食べさせてやる、その代わり韓国は2人分払えって、2人が基本だから2人分払えば1人で食わしてやるって言われたことが実は何回もある。어릴 때 자기들도
도시락 같은 걸 싸오면은 친한 친구끼리 먹는데요. 하지만 혼자 한국에 왔을 때 자기가 먹고 싶어서 가게 가서 그때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폰으로 눌러서 혼자서 왔습니다.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혼자 와서 2인분의 음식을 시키면은 들어갈 수 있지만 혼자서 네. 1인분의 음식을 먹는 건 안 된다고 네. 거절당한 적이 되게 많다고 네. 하네요. 근데 그거는 그 1인 그 혼밥, 혼술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저도 어저께 이제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 낙지 덮밥을 먹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낙지 덮밥 주세요 그러는데 그 메뉴판을 나중에 봤는데 네. 가로 열고 2인분 이상 그렇죠.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뭐 부대찌개 같은 것도 그쵸.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임대료가 비싸서. 아. 임대료가 비싸니까 1인분 가지고 팔아서는 수지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재료도 그렇고 거기에 투여되는 인건비도 그렇고 2인분 이상 팔아야 남아. 그러니까 뭐 짜장면 같은 거야 1인분이 되죠. 근데 2인분서부터 먹어야 되는 메뉴들이 있겠죠. 맞아요. 그것들은 그럼 이유가 뭐냐. 임대료가 비싸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러고 보니까 되게 복잡한 문제 같아요. 그냥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가장 개인주의가 심화된 나라라서 일본 음식 같은 거는 기본으로 옛날부터 한상이라 하면은 1인분씩 나와요. 이제 그렇죠. 뭐 가난한 사람이든 뭐 그 영주든 다 상해 놓고 뭐 사극 같은 걸 봐도 1인분씩 다 나오고 쭉 둘러앉아서 먹는데 한국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뭔가 중앙 집권적인 나라와 지방 분권적인 나라의 영향일 수도 있겠고 또 이 반발심이라고 해야 될까? 아브나인 이용구에도 나왔지만 일본에는 화장실이 되게 크잖아요. 일본은 항상 주위에 튈 데도 없고 뭘 잘못했을 때도 사람들한테 감시당하고 항상 조직 속에 있는 문화니까 거꾸로 그런 문화가 마치 집에서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듯 그 좁은 땅에서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또 내려오는 개인주의랑 결합해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한국은 이 내려온 막 가족 중심의 우리라는 문화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압축 성장하면서 혼재돼서 죽으니까 예 그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예, 가서 이렇게 됐는지 이 정확한 답은 되게 힘들긴 하네요. 결국 또 속 시원한 답은 예. 못 드렸다. 예. 못이야 이거 잘못. 文化への質問もはっきりはどうやってなんか歴史的とか社会的とか文化的とかすごく考える場面がすごく多いんで。하지만임아임대료로따지면또일본도쿄가장난이아니잖아。그러니까요。그럼또임대료문제도아니。だからもったいないんだよね。そのまあねあそこ俺行ったあそこあそこも俺一人で行くとやっぱりさあの前この間も昨日かもそうだし2年前もそうだけど俺一人で行ったら。すっごい嫌な顔されたんだよね。店その人誰もそんないないのに、すっごい嫌な顔されて。もんが、おじゃとくれっこ、メニュー전에도그랬는데、가게사람도별로없는데、그칼국수일뿐인데、칼국수좀잘하는집에유명한데갔어요。칼국수를1인분으로안판다는게말이되나？그러니까요。근데되게좀약간혼자서오니까약간기분나쁜얼굴을하는것같다고。だから日本人だけじゃなくて、まあ韓国ね、こう好きでバックパックでこう来てる人って実は。韓国って何食べたのっていうと言い方悪いけど例えば空港の中の、まあ、韓国料理屋だったりとかあとはもう本当にあれでファーストフードぐらいしか食べてないよあとはもうピョニジャンに行ってコップラーメンとか残念でしただからはっきり言って韓国って友達が住んでなければ一人では来にくい国なのは本当のところああ、だから韓国は이제혼자 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한국 요리 어디서 먹었냐면 공항에서 먹었다든지 컵라면 먹었다든지 네, 패스트푸드에서 컵라면 먹었다든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은 확실히 한국에 친구가 없다면은 되게 오기 어려운 나라 같아라고 야, 이거는 생각이 드네요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이 정말 귓구녕을 뚫고 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그러게요이거는만약에뭐가가불이라할수는없지만근데중국집가세요그럼 중국집에도바쁠때는되게싫어할걸요 이거는비단외국인뿐만아니라、네、우리들도요새제주도혼자서많이가는데、네、그렇게가면은먹을건많은데、네、1인분씩안파니까아、네、그래요예、네、그래서같은한국인도많이겪는문제인것같아요그렇구나어느순간 49% 가넘어야될것같아요지금은이제가불로치면은장사를하는분들이지금은그렇게팔면은손해고인건비도안나오는데한국전체가반이상이바뀌지않으면은
나 저라도 안 바꿀 것 같긴 해요. 이게 더 유리하다면. 자, 그러면 한국은 망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아니, 아니 뭘 망해? 근데 발전 나오고 있잖아. 근데 뭐 우리 새로미가 제주도 예까지 들었으니까 네.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제주도 예를 들기 전에 저는 신입지상의 그 칼국수집 간 일화를 얘기했을 때 네. 속으로 그랬어요. 혹시 그 칼국수집이 독립운동가의 자손은 아니었을까?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모르는 일이죠. 네. 이상하네. 근데 그 칼국수집에는 저도 혼자 자주 간 칼국수집인데. 네. 그러니까 네. 독립운동가의 네. 자손이 하기 때문에 소자나카타는 이상도 카오가 고아이 됐을까? 그게 아니면 형의 얼굴이 무서워서 난가 뭔가 좀 러시아인스러워서 예. 마사오 코르스도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예. 화낼 때는 방금 이제 많이 들은 말이죠. 예. 마사오 죽여버린다. 자, 오늘 속시원이 네. 답변 드린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만 던지셔서 그러니까 그 저희는 어떤 곤나간지 취지에 맞게 예. 자위와 딸따리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럼 내가 할 얘기 진짜 많은데 그러게 괜히 특별판 같은 거라서 그런데 특별판으로 어떤 좀 조금만 깊게 들어가 봤더니 예. 결국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 지식을 예. 갖고 있는지가 미천이 드러나 버렸네요. 그렇죠. 한국인은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관광이라든지 네. 관광해봐 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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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때, 각종 관광. 광광. 예. 어떻게 신입지사장이 너보다 발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광광. 광광.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신입지사장을 모시고 네. 특별판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곤나간지도 네. 이렇게 때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답변한 게 없고 우리 없습니다. 셋은 예.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예. 그리고 한국은 빨리 망해야 된다. 예. 이런 결론들을 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가 일본어를 교육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았으면 아부나이 한국어라는 방송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말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디 감히 아부나이 괜찮아요. 우리 원래 뻔뻔하니까. 자, 오늘 신입지상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돌아가시나요? 그 돌아가시는 게 아직 나이가 그런 라인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아직 한 4일 더 있을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저한테 매일 저녁마다 마작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다더라. 마작. 나중에 그건 같이 하자. 마작 되게 진짜 재밌어. 아이. 자, 오늘 지난 시간과 더불어 어떻게 뭐 알찬 방송이 됐는지 그거는 니린이들이 알아서 평가를 할 거고 네. 우리 밥벌어지들 니린이들은 제발 시키는 걸 좀 해라. 아, 뭘 밥벌어지래. 그 지금 요번에 게시판 보니까 반장하고 싶다는 사람 나왔던데. 그래? 시켜. 간단히 말한다. 좀 사람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줘 마음속에. 누가 10억을 투자하겠어 이런 사람한테 아무도 안 투자한다. 저기 10억 주면 그래 고마워하고 나중에 지분 하나도 안 챙겨줄 것 같아. 아니 지분은 줘야지. 저 그 뭐야 오프닝고 저작권 양도 그거 보냈니? 아 김우라 오타쿠님 절대 하지 마세요. 빨리 보내시고. 자 그럼 다음 시간은 뭔가요 우리? 다음 시간은 저희가 파인프라. 야심차게 기획했던 파인프라 마가다리. 사연은 왔어요? 사연은 좀 몇 개 왔습니다. 왔어요? 재미없어요? 네. 재미요? 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거봐. 니들 이 밥벌어지들. 뭐야? 그냥 떡꿍떡꿍 공짜로 방송이나 쳐듣지 말고 할 일을 해. 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해, 하기는. 어느 방송의 청자보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좀 사연을 보내면 사연을 보내고 예. 재밌는 사연을 보내라면 좀 재밌는 사연을 보내고 예. 그래야 진정한 소통을 하지. 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뭐가? 아 참고로 오늘 곤낙한지 티라미스 시간에는 보내주신 질문이나 공부하는 걸 못 다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 같이 모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와주신 신입지상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아리가또고자이마시타. 오츠카레사마데시타. 오츠카레사마데시타. 자 그리고 우리 니린이들한테 어떤 뭐 작별 인사 네. 한번 해주시죠. 日本のことを、興味を持ってくれてる、皆さん、興味を持っていただき、感謝しています。日本へ興味を가져주신여러분들께감사합니다。私も、韓国、興味を持って少しずつですが、
覚えていきますので、皆さんも少しずつ少しずつ、日本語そして日本のことを好きになってくれたら日本人として嬉しいです。나도일본인으로서한국에점점흥미를가지고공부를하고있습니다만여러분들도조금씩조금씩공부하고일본문화에흥미를가져주시는것을되게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런여러분들께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마치 일본의 그 문화부 장관 예, 네, 발언 같은 네, 아베 소리 네, 막 난 그 세지감 있다 이나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저희다음시간에뵙겠습니다. 우리 저 파인프라로 돌아올 텐데 네, 사연을 그 사이에라도 네, 좀 제발 재밌는 사연 좀 저 보내라. 우와그리고반장하실분들은언제나환영합니다. 반장이여럿이야?반장아니반장후보들이많으면좋지투표도하고반장후보를또투표를해반장은투표를해야되지않습니까민주주의의나라인데민주주의가무너져가는시점에서그래그러면반장하고싶은니린이들이게시판에다가공약이나 네, 그뭐라그러냐맨날한숨더떠공약이나 네, 자기그저포부어떻게하겠다이런것들을써 네, 그럼그거쫙우리가놓고 네, 투표를하는거지그러면니린이들이거기에대한보상이있어야되잖아요어뭐이력서에아부나인이용고반장이렇게적는다고그게아파이프를하나줘이력이될순없잖아요파이프를하나줘와쓰레기다 왜저저비싼건데왜예반장이되신분께는그에걸맞는저희가대우를할수있도록뭔가를준비를하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그럼다음시간에뵙겠습니다하나둘셋간바레맞다네어이쿠이쿠이쿠이쿠이쿠이쿠이쿠빠내쪽엄지왜맞지이쿠이쿠이쿠이쿠이쿠이쿠오빠치쿠비내쪽엄지왜맞지회상을했죠네네저덧지않습니다이게덧지않습니다이게덧지다덧지다덧지다덧지다뭐야뭐야뭐야이러면서이쿠이쿠이쿠이쿠이쿠오빠치쿠비내쪽엄지왜맞지